다양한 발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인 부산. 한국전쟁 때도 최후방에 놓인 요충지로 많은 피란민이 삶을 찾아 내려온 희망지였죠.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과 나라 살림을 챙기기 위해 정부도 부산에 터를 잡았습니다. 임시수도 정부청사를 갖추고 많은 일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나란 일을 봤습니다. 붉은 벽돌이 두르고 있는 2층 건물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기거한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근현대사에 건립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관사로 지어진 만큼 공적 공간의 안배와 분리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응접실은 대표적인 공적 공간으로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사용 당시 다양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건물 밖 정원도 빼놓을 수 없는 수행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무대는 단순하게 대통령이 대통령과 가족이 이제 쉬던 그런 관저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또 여러 해의 이런 국제 활동들이 경무대에서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피난 수도 1023일 동안 대부분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결정과 판단이 경무대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대청로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시장들 또 여러 가지 공공기능들 어떻게 보면 작은 아주 임팩트한 공간 안에 하나의 수도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공간적인 기능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가장 위쪽에 높은 지역에 경무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 기능을 가진 그런 헤드쿼터의 역할을 한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7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이곳의 이름은 임시수도 기념관. 1920년대 건립된 도지사 관사로는 유일하게 남은 건축물. 대통령 관저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이 몰려들며 변화한 임시수도 부산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됐죠.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며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새길 역사의 기록이 될 그날의 흔적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기능이 멈추지 않게 한 옛 대통령 관저. 이곳에서의 노력이 만들어낸 오늘의 만남이 아닐까요?